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내일 장 관심주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어요. 뭐 시장 자체가 쉽게 안 꺼집니다. 그만큼 뭐 유동성이 뭐 절반 이상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뭐돈 앞에 장사 없다. 뭐 돈의 힘으로 지금 증시는 상당히 올리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가 뭐 최근에 뉴스를 좀 많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내에서도 흑인 가혹 행위로 인해 가지고 흑인들의 폭동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또 한인 마트에도 현재 피해가 또 증가하는 뉴스들이 많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는 걱정 없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간밤에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뉴스 중에 한 개가 바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체가 다시 한번 더 크게 감소를 하면서 글로벌적인 흐름을, 지금 경기 부양책을 썼던 것이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더 나타내주는 부분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좀더 자세하게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전일 발표했던 거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림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요 그림인데요. 자, 참고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꾸준하게 현재 감소를 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지금 4월 2일 이후부터는 시작해서 꾸준하게 지금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지금 경기 부양책을 쓰는데 그 경기 부양책이 먹히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예상치에 대비해 가지고 발표치가 거의 뭐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80만 건을 예상했는데 187만 건이 발표가 된 거잖아요. 상당히 유사하게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충분한 부분에서의 변화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이런 안도적인 부분, 아 이제는 다시 한번 더 이런 최악은 없어라는 부분에서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왜 지금 뭐 언택트와 컨택트 둘 중에 한 개만 골라라. 지금 시장은 그렇게 양극화적인 부분으로 몰아가고 이상하게 이렇게 편가르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시장은 이런 양극화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가는데 코스닥이 그러면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우리가 나스닥 가는데 다우증시 안갈때 보셨습니까? 나스닥 가는데 S&P 500 빠지던가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쟁 관계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공유 경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거 아니면 이거 흑백 논리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 주식시장은 답이 없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의 트렌드는 공유 경제고, 그 공유 경제 안에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언택트냐 컨택트냐 둘중한 개를 골라라, 그 개념이 아니고 언택트가 많이 올랐고 거기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고, 컨택트가 지금 현재는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키 맞추기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상적인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시장은 봐야 됩니다. 자, 그럼 환율 자체도 지금 1206원까지 내려오면서 안정권역으로 지금 접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러화가 약세가 진행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지금 다시 한번 더 강세 기조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1200원 위로는 원화 약세 기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아직까지 수출주에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한게 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단기 고점일 것이다 이 말씀을 어제도 또다시 드렸었는데요. 저의 예상이 틀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수급이 개선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자, 이 외국인들이 이끄는 시장은 현재는 아니에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좀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치료제, 그리고 백신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외국인보다는 연기금. 연기금. 자, 시장은 연기금이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아침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자, 지금 시장에서 포인트가 누구한테 잡혀있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작년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여기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릴 때 누가 올렸었느냐? 여기도 연기금에 대한 매수로 시장이 올라왔어요. 연기금에 대한 매수로.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바닥권역부터 지금 올려있을 때 누구에 의해서 올라왔느냐?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 개인 투자자와 연기금이 매수를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연기금이 밑을 받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제는 왜 조정이 나왔어요? 어제는 왜 조정이 나왔습니까? 어제는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은 매수를 했지만, 연기금은 어제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외국인이 주인공이 아니고 연기금이 주인이에요. 바닥부터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갖고 거기에 대해 시장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재평가를 받게 해주는 것은 바로 연기금이라는 거죠. 제가 이 기관의 힘을 얕봤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 형성될 것이라 말씀드렸던 건데, 자, 일단은 지금 이 기관이 이끌면서 시장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날 시장이 다시 한번 펼쳐질 때, 다음 주에 특히 옵션 만기 걸려있거든요. 그 시장이 펼쳐질 때, 연기금이나 또는 기관의 매수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여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금융 투자나 보험은 상관없어요. 다만, 연기금은 보셔야 돼요. 그리고 투신도 보셔야 돼요. 투신은 결국 중소형주거든요. 요 두 가지는 꼭 보셔야 됩니다. 수급 주체가 들어온다면 지수에 대한 좀 더 상방을 노릴 수 있겠고, 만약에 연기금이라든지 기간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을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가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런 특수한 상황 자체가 지금 현재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조금 열린 결말로 다음 주에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부를 보면서 지수에 대한 상단을 볼 필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아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또는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오늘 시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강한가요? 코스닥이 강한가요?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코스피가 강하냐? 코스닥이 강하냐? 그런 질문에는 대답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시장이 올라오면서 코스닥이 작년에 2월달에 이걸 빠지기 전에 2월달 포인트가 690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419포인트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750포인트까지 올랐어요. 2월달에 있던 저점을 이미 돌파를 했어요. 자, 코스피가 2월달 가격대가 2200포인트고 1439포인트 빠졌다가 지금 218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걸 보면 누가 강한 거예요? 코스피가 강한 거예요? 코스닥이 강한 거예요? 코스닥이 강하죠. 그래, 지금까지 코스닥이 강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현재 좀 더 약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코스닥이 계속 코스닥이 이제 약하다, 코스닥이 약하다. 그 말은 코스닥을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코스닥이 듣고 있는 코스닥이 있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때까지 열심히 올라와줬는데 며칠 쉬었다고 나를 이렇게 물러보나?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응? 야,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올라와줬는데 이 며칠 조금 힘들어가지고 좀 쉬었더만. 날 이렇게 물러보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나 또는 다우 증시가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크게 놓고 보시면, 자, 201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는 꾸준하게 빠져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2019년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반등 났다 다시 죽였어요.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도 2018년 1월 달에 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2019년도에 계속적으로 죽였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8월 달에 저가를 찍고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죽였어요. 흐름은 어떻습니까? 낙폭 자체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흐름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하루에 코스피가 4가 움직였던 코스닥이 3을 움직였을 때도 있었고 코스피가 3을 움직였을 때 코스닥이 6을 움직이고 7을 움직인 적이 있었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좀 더 오버되는 것이 바이오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인 성향을 좀 더 띄기 때문에 좀 더 오버핏이 좀 나오는 거예요. 밑으로 가든 좀 더 밑으로도 오버가 되는 거고 위로 가도 좀 더 오버가 되는 거예요. 왜? 또 개인 투자가 그만큼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개인 수급에 대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바보 같은 소모 논쟁은 하지 말자. 어? 지금 코스피 자체가 약진을 한다고 해서 코스닥이 나쁘다. 별로다. 이제 코스닥은 안 간다. 그렇게 해버리면 시장을 제대로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시장 자체가 코스닥이나 코스피를 구분해서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떤 업황과 어떤 업종에 대한 수급이 움직이고 있고 그 업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좀 더 보실 수 있는 지혜로운 주식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은 누구라고요? 바로 연기금을 보셔야 돼요. 자, 이게 결론이에요. 자,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치료제와 백신. 자,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셀트리온 그룹즈가 좋은 모습 보였고요. 오늘 대웅도 상한가였어요. 대웅제약이 상한가였습니다. 그 동화약품 상한가였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치료제와 백신 관련주들에 대한 매기세 계속 쏠리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6월 달에는 백신, 7월 달에는 치료제를 했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또다시 시장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외워야 돼요. 여러분. 6월달 어딜 봐야 돼? 바이오를 봐야 되는데 백신과 치료제를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도 앞으로도 이슈가 계속적으로 된다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서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이 대웅제약, 동화약품이었는데 자, 지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웅도 오늘 상한가를 갔고 대웅제약도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동물효과를 봤다고 하거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 치료제 이상 관련해가지고 2월, 그 6월달에 발표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천식치료제였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 임상으로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상 관련된 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강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신고가 같거든요, 지금.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이런 종목군들이 또 나머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지금 보면, 자, 국가별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파이프라인. 자, 미국이 257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연구개발하고 있고, 중국도 62개, 캐나다 43개, 영국도 32개, 한국도 18개. 5월 6일 기준으로 후보 물질 발굴 12건이 있고, 전임상 3건, 임상 신청 및 집행이 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3건이에요. 그러나 제넥신이라 휴벳바이오, 옵티팜, 옵티팜도 오늘 급등났죠. 자, 셀트리온 그룹 잘 나오고 있죠. 시즌 녹십자, SK바이오팜, 바이오사이언스, 부광약품 유메드 뿐만이 아니라 오늘 동화약품이라든지 또는 대웅제약도 움직였죠. 지금 그러면 결국엔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치료제나 또는 백신 관련된 것들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재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 안 된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이 개선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현재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잖아요. 그럼 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6월 달에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냥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참고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군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텐데요. 이 기업 말고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대략적인 부분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평소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 종목.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노메트리 같은 종목군들이 오늘 신고가를 한번 갔어요, 또. 신고가를 갔습니다. 뭘 했어요? 이 기업이 2차전지 검사 장비 업체라고 했죠. 좋은 모습 보이면서 올라왔었고, 최근에 또 DIT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에서 다시 한번 더 뽑아내면서 좀 더 추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아, 이게 옆으로 횡보를 하면 힘들어요. 하지만 그 횡보 이후에, 횡보할 때는 그만큼 물량 모으는 거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더 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오늘장 파맵신 DIT 그 한독인데요. 자, 일단은 파맵신하고 한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맵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상 관련된 부분 자체가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중요합니다. 지금 파맵신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바뀌고 있는데, 자, 상장될 때 6만원인가 그랬을 그 공모가가. 그 이후로 한 번도 좋은 소식을 들키지 못하고 주가가 지금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임상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과정이에요. 좀 더 저는 변화가 좀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업에 대해서 이슈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임상 관련된 부분 자체가 결과에 대한 부분을 ASCO를 통해서도 일부 발표가 됐었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눈여겨봐야 되는 상승이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같이 드리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뭐 이제 바닥권역을 오랫동안 다졌습니다. 그 바뀌는 가능성이 높다. 자, 한독인데요. 자, 아까 제넥신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중요해요. 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한독입니다. 자, 그럼 한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아성장 호르몬 관련된 임상을 진행을 했던 기업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한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넥신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코로나19 관련 그 컨소시엄을 지금 현재 구성을 한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바닥권역에 지금 현재부터 발산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세에 대한 상승 초입 국면일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DIT. 자, DIT가 옆으로 횡보를 조금 붙이다가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좀 붙이면서 약 6.9%가 상승했는데,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봐요. 어차피 삼성 SDI 사내벤처사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이 회사를 차렸던 거고, 그러면 일단 삼성 SDI라는 기존 주요 매출처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조금 과하게 빠진 부분이 아닌가. 충분한 부분에서의 주가적인 부분에 변화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낙폭도 과대했는데 주가에 대한 변화 다음주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파맵신 DIT 한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5월달 같은 경우에도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좋은 매매, 즐거운 매매를 해봤었는데요. 6월달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까지 골든타임이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주말에도 이 이벤트 문의 전화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또 상담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육 커리큘럼도 준비되어 있는데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하셔가지고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을 배워가시길 바라겠고요. 차트 보는 방법이나 또는 시장을 읽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사은품도 풍성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와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와우넷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보시면 자, 여기 스마트 밴드라든지 또는 메가 트렌드 6기 교육에 대한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벤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